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지금 메이크업 하기 전에 팩을 살짝 붙일까봐요. 여기 템버린즈 제품은 되게 얇더라고요. 진짜 얇죠? 언제 멀리서 보면 내 피부색 같은데? 15분이 지났어요. 이거는 코스알엑스 프로폴리스 앰플. 이걸로 수분을 좀 막을 씌워주듯이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사용하거든요, 저는. 수분 크림으로 한 번 더 막을 입혀서 수분을 좀 꽉 잡아주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되게 퍽퍽 쓰고 있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거 사용할 때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뭔가 약간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 이로도 수분 제형의 프라이머예요. 요거는 제형이 되게 독특해요. 물방울 지듯이 약간 이렇게 몽글몽글 겉으로 돌다가 바르고 나면 이렇게 싹 흡수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수분감 없는 피부에 딱 베이스로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프라이머 기능도 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디 갈 데도 없고 메이크업을 그냥 좀 편안하게 보여드리는 거라서 굉장히 천천히 해가 질 때까지 찍어볼까 봐요. 에어팟을 좀 꽂을게요. 뭔가 음악이 없는 삶은 너무 고독해. 크리스마스 캐롤 준비하셨어요? 이거 들어볼까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그냥 진짜 이제 한 해가 끝나는구나 이런 기분이랑 크리스마스는 행복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날이잖아요. 그 캐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좀 일찍부터 듣기 시작해서 그 행복한 기운을 좀 오래도록 가져가는 타입인 것 같아요. 베이스는 쿠션으로. 요즘 쿠션 너무너무 잘 나오죠. 진짜 이 코로나 터지고서 마스크 자꾸 쓰게 되면서 모든 브랜드들이 이 베이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요즘 쿠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얇고 밀착력 좋고 진짜 피부 표현 되게 잘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에크머의 제품이에요. 요거 저는 2호 누디풀 컬러 사용할 거예요. 에크머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라뮤꾼님의 브랜드죠.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언니가 보내주셔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딱 전체적으로 바르고 나면 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맹꽁하죠? 눈도 좀 붓고 그래서 그런가? 그럼 맹꽁이 같이 나와도 예뻐해주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을 또 할까봐요. 다크서클을 이거 시코르 제품으로 가려줄게요. 시코르 커버리지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컬러예요. 여기부터 가여서 위쪽 소량만. 저기 약간 인디언 그런 보조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따라 유독 파였네. 이제 파우더로 조금 모공이나 요철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싹 터치를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한번 잡아줄게요. 할랑할랑한 아이로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한번 그냥 싹 쓸어주는 거예요. 모공이나 요철이 신경 많이 쓰이는 코 주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눈썹이랑 눈 주변이요. 여기에 유분기가 있으면 어차피 화장이 금방 번지고 무너지거든요. 발색도 좀 잘 안 나고. 이거는 아워글래스 제품이고 이게 여기 홈이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소량만 톡 덜어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딱 치면 여기 이렇게 소량만 나와요. 립을 좀 발라볼까 봐요. 립은 이거 이니스프리 립 플럼핑. 연한 두 컬러를 섞어서. 너무 너덜너덜해졌다. 이거는 바비브라운 토프 컬러예요. 토프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토프 컬러는 진짜 예전부터 되게 멀티로 많이 쓰고 있는 컬러거든요. 그냥 음영으로도 되게 많이 쓰고 섀도우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눈두덩이는 물론 콧대까지 연결해서 연결감을 같이 줄게요. 눈 밑에도 같이 한번 이렇게 쓸어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만들려고 억지로 이렇게 웃다 보면은 가끔 여기에 경련이 나더라고요. 바비브라운 팔레트예요. 이거는 골든 누드 아이섀도우 팔레트. 눈에 펄감을 줄 건데 이 컬러로 줄까 봐요. 오묘한 컬러들이 한 번에 느껴지는 그런 쉬머한 아이예요. 이게 약간 컬러감이 진짜 오묘해요. 베이지, 카키, 골드, 요런 그레이? 약간 요런 느낌이 되게 한 번에 다 나요.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감이다. 오늘은 아이라인을 블랙 컬러로 해서 조금 눈을 더 선명해 보이게 하려고.
에스쁘아 제품 사용할 거예요. 부드러운 타입. 이거 블랙이긴 한데 진하게 심한 블랙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조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 브라운 컬러도 하나 사봐야겠어요. 되게 유연하게 잘 그려져요. 괜히 연장한다고 살짝 건드리다가 망칠 때 많은데. 근데 약간 욕심나는데요? 조금 더 길게 빼는 거? 조금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 두 가지 컬러를 좀 섞어가지고 꼬리에서 조금 딥하게 빼줄 거예요. 이 친구를 좀 섞어가지고 약간 부드럽지만 딥한 브라운을 내려고요. 붓에다가 두 개를 잘 섞어서 뭉쳐주고 털어줘야 돼요. 안 그럼 요 밑에 다 떨어져. 이건 약간 그 부채꼴 모양 브러쉬거든요. 더툴랩 228 브러쉬예요. 펜 브러쉬인데 이게 워낙 이렇게 얇아가지고 음영 넣을 때도 저는 자주 사용해요. 이런 식으로 쌍꺼풀 라인 요 사이에도 조금 진하게 한 번씩 터치를 해주면 눈이 더 이렇게 탁 선명해 보이는 쌍꺼풀처럼 보이거든요. 경계를 조금 더 풀어줘.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쑥 들어가 보여서 눈이 더 깊어 보이거든요. 아까 처음 베이스 바른 컬러로 약간 풀어주면은 좀 좋거든요. 이 컬러를 눈 밑에도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위에 컬러랑 동일한 컬러예요. 이 어두운 컬러를 소량만 묻혀서 여기 끝부분에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마스카라는 세포라 제품인데 마스카라 사이즈업 울트라 블랙 컬러예요. 언더 속눈썹 좀 예쁘게 못 바르겠다 하시거나 언더 속눈썹 솥 없는 분들은 이거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늘 그렇듯이 부드러운 걸로. 위에는 꽉 채워줬고 아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눈썹은 이거 웨이크메이크 제품으로 그릴게요. 웨이크메이크 파우더젯 듀얼 브로우. 컬러가 안 나와있다. 펜슬을 세워서 약간 한올한올 살려주면서 여기도 한올한올. 저를 딱 살릴 때 쾌감이 좀 있어요. 블러셔는 약간 크리미했으면 좋겠으니까 소프트 크림 치크 마멀레이드 컬러를 사용할까 봐요. 크림 타입인데도 많이 뭉치지도 않고 컬러 발색도 되게 예쁘게 나는 편이어서 약간 크림 섀도우 라인 중에 제일 만족감 있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남이 봤을 때 추워? 이러거나 술 먹었어? 이러거나 약간 이 정도까지 발라줘야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애나더 스토리 제품이고 스토키네트 베이지. 이 컬러를 굉장히 살짝 컬러감 채도도 높여주면서 고정시켜주는 느낌으로 톡톡 발라줬어요. 이거 이름이 뭔가 되게 슬퍼. 덤덤한 척이에요. 이 화장품 이름들 보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부 다? 크림 타입인데 각질 부각이 안 되고 되게 부드럽네요. 되게 기분 좋은 느낌? 포동포동한? 렌즈까지 한번 껴보고 오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서 약간 카키빛 나는 이 렌즈도 같이 한번 끼고 옷까지 갈아입고 와볼게요. 옥색깔 나는 느낌의 니트를 입고 왔어요. 이어링은 골드. 그리고 요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목걸이고 요거는 제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 목걸이에요. 그레이랑 카키 컬러가 좀 섞여있는 그런 톤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렌즈도 약간 카키빛이 도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